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뉘어 오늘 토론을 벌였습니다. 유예팀은 금투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행팀은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이후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놓고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